시절 인연. 이거 불가 용어예요. 예. 네. 불가 용어인데, 때가 되면 만나고, 또 인연이 아닌 것은 떠나고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. 피천득 시인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그냥 떨쳐보낸다는 거예요. 보통 우리들의 사람은 인연이네? 야, 너하고 진짜 인연인가 봐? 인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연으로 살려내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아서 그 인연을 공을 들여서 필연으로 만들고 운명으로 만들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, 인연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보면 진실성 있게 다가오고 꾸준히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공을 들여야만 내 사람이 되는, 하루 잘했다고 해서 금방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법칙, 911 법칙을 기억하세요. 9번을 잘해도 사람은 한 번만 못 되잖아요? 그러면 뺀수만 또 못하게 돼요. 그래서 내가 9번을 잘했어도 그 다음 한 번을, 그리고 그 다음 한 번을 공을 들여라.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